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책 읽어주는 채널을 시작하면서 저도 평소보다 독서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늘게 되었고요. 그래서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좋은 책, 좋은 말씀들을 들려드리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두 번째 낭독인데요. 세상의 수많은 좋은 책들, 그리고 좋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정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좋은 말씀을 찾아. 지난 4월 길상사의 법회 때였다. 법회를 마치고 나면 내 속은 텅 빈다.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쏟아놓고 나면 발가벗은 내 몰골이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런 때는 혼자서 나무 아래에 앉아있거나 흐르는 개울가에 앉아 개울물 소리를 듣고 싶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나는 홀로 있고 싶다. 남자 불자 한 분이 법회가 끝나자마자 내 뒤를 바짝 따라오더니 가사 장삼을 벗어놓기가 바쁘게 가지고 온 책을 한 권 펼치면서 좋은 말씀을 한마디 거기에 적어달라고 했다. 나는 방금 좋은 말이 될 것 같아 쏟아놓았는데 그에게는 별로 좋은 말이 못 된 것 같았다.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화두 삼아 지낼 테니 부득부득 써달라고 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써주었다. 그는 이 말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다시 좋은 말씀을 써달라고 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에게 더 할 말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수 없이 그의 요구대로 좋은 말씀이라고 종이에 가득 찰 만큼 크게 써주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바쁜 일상을 쪼개어 여기저기 찾아다닌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번번이 실망하기 일쑤다. 도대체 그 좋은 말씀이란 무엇인가? 또 어디에 좋은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말씀도 내게는 무연하고 무익하다. 그리고 좋은 말씀은 사람의 입을 거쳐서만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천지 만물이 그때 그곳에서 좋은 가르침을 펼쳐 보이고 있지 않은가. 요즘은 내 거처를 찾는 사람이 없지만 불이람 시절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았다. 그때 찾아온 이유가 하나같이 좋은 말을 들으러 왔다고 했다. 그런 때면 나도 한결같이 모처럼 산을 찾아왔으니 우선 그 좋다는 말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일러준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좋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지금까지 얻어들은 좋은 말씀만 가지고도 누구나 성인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좋은 말씀을 매번 또다시 들으려고 하는가? 말씀, 즉 가르침이란 그렇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삶에 이어지지 않으면 말이란 공허하다. 자기 체험이 없는 말에 메아리가 없듯이
그 어떤 가르침도 일상적으로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무익하다. 새 말씀을 들으려면 지금까지 얻어들어온 말씀으로부터 풀려나야 한다. 거기에 갇혀 있거나 걸려 있으면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설 수 없다. 예술의 용어를 빌리자면 창조적인 망각이라고 한다. 텅텅 비워야 비로소 메아리가 울린다는 소식이다. 깨어 있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을 살 줄 알아야 한다. 좋은 친구란 주고받는 말이 없어도 마음이 편하고 투명하고 느긋하고 향기로운 사이다. 그 밖에 또 무엇을 찾는다면 그것은 헛된 욕심이고 부질없는 탐욕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좋은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가 서 있는 바로 지금 그곳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고 있다면 그 자리에 좋은 말씀이 살아 숨쉰다. 명심하라. 책의 날에 책을 말한다. 4월 23일, 이날은 세계적으로 책을 기념하는 책의 날이다. 이 책의 날을 기리기 위해 어제는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 강당에서 강연을 했다. 일찍이 안 하던 짓을 선뜻 허락하게 된 것은 나 자신 책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이 책이 인류 사회에 공헌한 바는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만약 우리 곁에 책이 없었다면 결코 현재의 우리들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책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요소이다. 책을 즐겨 읽거나 멀리하거나 상관없이 책은 인간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느 날 아침 내 둘레를 돌아보고 새삼스레 느낀 일인데 내 둘레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았다. 차와 책과 음악이 떠올랐다. 마실 차가 있고 읽을 책이 있고 듣고 즐기는 음악이 있음에 저절로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오두막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구나 싶었다. 차와 책과 음악이 곁에 있어 내 삶에 생기를 북돋아주고 나를 녹슬지 않게 거들어주고 있음에 그저 고마울 뿐이다. 오두막 살림살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들라면 읽고 싶은 책을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쾌적한 상태에서 읽고 있을 때, 즉 독서 삼매에 몰입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은 투명할 때로 투명해진다. 이때 문득 서권의 기상이 나를 받쳐준다. 어떤 그림이나 글씨에서 그 작가의 기량을 엿보려면 이 서권기와 문자의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늠할 수 있다. 나는 몸소 서점에 들러 읽고 싶은 책을 사오기도 하지만 저자나 출판사로부터 보내오는 책이 한 달이면 20여 권 가까이 된다. 하루 일과 중에서 책만 읽으면서 지낼 수 없으니까 엄격하게 가려서 읽는다. 이 나이에도 재미있는 책은 밤을 새워가며 읽을 때가 가끔 있다. 책은 가려서 읽어야 한다. 읽고 나서 남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은 좋은 책이다. 읽을 책도 많은데 시시한 책에 시간과 기운을 빼앗기는 것은 인생의 낭비다. 사실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가치도 없다.
그럼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베스트셀러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때 상업주의의 바람일 수도 있다. 좋은 책은 세월이 결정한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책. 잠든 내 영혼을 불러일으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책은 그 수명이 길다. 수많은 세월을 거쳐 지금도 책으로서 살아 숨쉬는 동서양의 고전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권하고 싶은 말은 어떤 종교의 경전이든지 경전은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 그저 눈으로 스치지만 말고 소리내어 읽을 때그 울림에 신비한 기운이 스며 있어 그 경전을 말한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책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책일지라도 거기에 얽매이면 자신의 눈을 잃는다. 책을 많이 읽었으면서 콕 막힌 사람들이 덜어 있다.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을 때 열린 세상도 함께 읽을 수 있다. 책에 읽히지 않고 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책에는 분명히 길이 있다. 녹슬지 않는 삶. 이산 중에 책과 차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까 싶다. 책이 있어 말벗이 되고 때로는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준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생각을 가다듬는다. 사람은 책을 읽어야 생각이 깊어진다. 좋은 책을 읽고 있으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읽는 책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진다. 깨어 있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배우고 익히는 일에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독서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탐구의 지름길이다. 그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배우고 찾는 일을 멈추면 머리가 굳어진다. 머리가 굳어지면 삶의 생기와 탄력을 잃는다. 생기와 탄력이 소멸되면 노쇠와 죽음으로 이어진다. 옛 선인들은 고전을 읽으면서 인간학을 배웠다. 자신을 다스리고 높이는 공부를 했던 것이다. 먼저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도록 심신을 닦고 나서 세상 일에 참여했다. 고전에서 배우고 익힌 소양으로 인간이 지녀야 할 몸가짐과 품위를 닦았던 것이다. 현재와 과거를 물을 것 없이 말끝마다 개혁을 내세웠던 역대 정권 아래서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하루도 쉴새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일찍이 인간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자세와 품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꺾이고 만 것이다. 인간 형성의 터전인 학창 시절에 고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크게 잘못된 이 땅의 입시 위주 교육 제도 때문에 인간의 윤리관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이다.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면 검찰 당국에 수고를 끼칠 것 없이 인류의 지혜인 고전을 배우고 익혀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공부부터 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를 채용하는 시험에서도 반드시 고전에 대한 이해가 출제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영조 때 사람 유중림이 지은 산림경제 중
독서 권장하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다. 글이란 읽으면 읽을수록 사리를 판단하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도 총명해진다. 흔히 독서를 부귀나 공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독서의 진정한 즐거움을 모르는 속된 무리다. 송나라 때의 학자 황산곡은 말했다. 사대부는 사흘 동안 책을 읽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언어가 무의미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가증스럽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사람은 정신의 음식인 책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1년 365일을 책다운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은 이미 녹슬어 있다. 옛 글에 또 이런 구절이 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면 젊어서 유익하다. 젊어서 책을 읽으면 늙어서 쇠하지 않는다. 늙어서 책을 읽으면 죽어서 썩지 않는다. 새해에는 마음 먹고 책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잔소리를 늘어놓은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 속에 책도 함께 들어있기를.